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올라온 기사를 소개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뭔가 어떻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가, 또 오늘 중요하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하신 배영훈 대표님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스의 배영훈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람이 분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해가지고 인구보다 사람보다, 그죠? 네. 사람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아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어떤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가? 큰 네. 회사는 다 만들어요. 안 만드는 회사는 병신이에요. 지금 요즘에 지금 이제 네. 구글, 애플, 그죠? 아마존, 엔비디아, MS.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혼다,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는 초기에 로봇 시작했다가 돈이 안 돼가지고 뭐 네. 망하는 거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 중간에 멈췄었죠. 예예예. 예, 예. 다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피규어라고, 이거는 오픈 AI, 그죠? 우리 챗GPT, GPT 하는 아이들이 피규어 만들고, 테슬라는 옵티머스 해서 뭐 너무 예. 이 테슬라는 자동차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로봇 회사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막 피닉스니 뭐 샤오미 중국에서, 그죠? 뭐 온갖 회사들이 지금 다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은 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 하면 빅테크입니다. 네. 우리도 우리도 조금 있으면 빅테크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기대합니다. 예, 그 옛날에 이제 만들던 회사들은 이런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게 지금 제일 오래됐죠. 네. 그래서 로봇이 지나가는데 발로 툭 차면은 얘가 그죠 막 넘어질까 네. 하다가 또 다시 네. 일어나고, 이런 거 빅테크. 네. 원래는 스팟이라는 사족 보행 이제 그 개 모양으로 로봇을 만들었었죠.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있고, 그죠? 아주 그 현대에서 이걸 사가지고 그 스팟을 막 여러 전시회 막 내보내는데 아틀라스가 그죠 요즘에 최고예요. 아틀라스는 다리 달려가지고 그냥 네, 뛰어넘고 맞습니다. 막 뒹굴고 네. 그죠, 그죠? 이 아틀라스는 고급 이동 능력과 복잡한 네. 동작 능력에서 뒤로 넘고 앞으로 넘고 옆으로 넘고 뛰어 건너고 뭐 온갖 짓을 다 해요, 아틀라스. 요 네, 놈을 약간 이제 개조하여서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혼다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렇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한 7, 8년 전에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로봇 회사야, 이렇게 말한 데가 혼다입니다. 혼다. 주가가 오르면 다 이제 옛날에는 AI여다가 지금은 또 휴머노이드로 다 이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유명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우리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혼다는, 그죠?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할 것이다, 인간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소프트뱅크도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페퍼, 그죠? 네네. 예, 소프트뱅크. 페퍼가 이제 나오라는 모델로 좀 알려지고 이제 감정을 인식하고 상호작용 기능하는 뭐 이런 거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또다시 이제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이게 지금 피규어가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할 모델인데 피규어 네. 2까지 나왔고요. 네. 뭐 BMW의 공장에 대해 예,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공장에 들어가서 얘들이, 피규어는 우리처럼 교사 로봇, 도우미 로봇, 그죠? 그 하는 게 아니고, 노인 도우미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로봇이에요. 네, 산업용 로봇이. 예, 산업용 휴머노이드이긴 하지만, 그죠? 주로 네.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아이를. 가격이 비싸죠. 예, 예, 예. 뭐 7억, 지금 현재는 기본 요금들이 막 7억입니다. 에질리티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40개 이상의 회사를 알아보고,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 이름을 못 올렸어요. 네. 저기서 네. 올릴 겁니다. 뭐 내년이면 올릴 겁니다. 휴머노이드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까 있고요, 그죠? 지금 현재 모델은 아틀라스고 이동 능력이 강하다. 뒤집고 앞으로 넘고 뒤로 넘고 훌쩍훌쩍 뛰어넘고 뭐 이런 거 잘한다, 이런 거. 혼다는 아시모, 그죠? 아시모,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모. 얘도 계단 오르기, 물건 들기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200만 달러, 20억, 그죠? 30억에 네. 판매가 된다.
소프트 로보틱스는 소프트뱅크는 페퍼 우리가 옛날에 네. 이거 페퍼 나온 지 얼마나 됐죠? 꽤 오래됐죠. 네, 오래됐죠. 예, 뭐 15년, 20년 다 돼가는 건데. 아주 작은 로봇입니다. 뭐 예, 예. 고객 서비스 교육 분야에 이제 사용이 많이 되고 2만 달러 뭐 그죠? 2만 달러면 뭐 이거 한 3, 4천만. 예. 피규어가 이게 오픈 AI가 가장 투자해가지고 창고 공장에서 그죠 일을 수행하도록 인간과 협업을 잘하도록 이렇게 네. 지금 하는 로봇이고 에질리티 로봇은 디짓을 만들어요. 모델이 디짓인데 인간과 유사한 걸어 다니면서 그죠 작업 수행을 할 수 있고 요 놈도 주로 물류 제조업에 투입할 네. 겁니다. 예, 예, 25만 달러 그죠. 그다음에 유니트리 이건 A1, B1 뭐 이렇게 나가는데 소형 로봇으로 이동성과 정밀한 작업 수행이 요 유니트리도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저 뒤에 가면 그림을 다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그죠? 한 3천만 원. 비교적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할 거고 테슬라. 옵티머스는 7억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사람의 형태를 한 로봇으로 일반적으로 이것도 뭐 테슬라의 자동차 회사에 그저 들어가서 작업을 할 거를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십만 달러가 아니라 뭐 수십만 달러가 아니라 그죠 일단은 훨씬 더 비쌀 거라고 네. 봅니다. 피닉스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유연한 로봇 디자인, 센서 기술 뭐 이런 게 잘 돼 있고. H1 로보틱스 이것도 특정 산업 요구에 휴머노이드를 네, 갖다가 중국 로봇이잖아요. 예예 예, 네. 중국산 샤오미도 중국산이고 그죠. 네. 샤오미 이것도 싸게 얘들 중국은 뭐 네, 저가 저가로 예 만드는 이런 거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일단 가진다 샤오미 로봇. 엔비디아는 물론 큰 로봇을 할 거고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딜리전트 로보틱스라고 해서 요거는 의료 현장에서 네, 또 그렇겠죠. 환자의 요구를 지원하고 물건을 운반한다. 이제 환자도 운반하고 25만 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구글에서는 제미노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이 제일 그죠. 그 로봇이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미가 네. 들어간 거야. 네. 그 휴머노이드에 노이드하고 제미나이의 제미까지 붙여서 제미노이드라고 합니다. 네, 로봇 기술에 뭐 연구를 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의 상호작용 능력 그걸 강조합니다. 애플도 이제 그런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애플이 진짜 여기 로봇이나 AI에 제일 늦게 그죠, 뛰어들었어요. 애플은 아이폰을 많이 팔아가지고 네. 돈은 있는데 네. 휴머노이드에 늦게 뛰어들었고 구글도 휴머노이드에 늦게 뛰어들었고 구글도 역시 이제 핸드폰에 뛰어들었어요. 그죠? 네. 아이폰. 네. 애플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들,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봇에 접목이 되면 또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형태의 로봇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애플이 뭐 엄청난 물량으로 돈을 그죠 네. 때려놓고 지금 휴머노이드하고 AI 쪽으로 네. 하면서 뭐 여기저기 많이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는 뭐 이런 데도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뭐 폰. 애플이 폰을 하니까 얘들이 그렇죠. AI 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큰 회사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또 하고 있다. 아마존은 아스트로. 아마존은 물류 그죠? 물류 창고에서 솔팅 해가지고 그렇죠. 종로 2가 종로 3가 갈 물건들 계속 밤새도록 그죠? 이게 네. 예, 솔팅해서 집어넣는 거 예, 주로 가정에서 안전 모니터링 AI 뭐 이런 거 한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 네. MS가 처음에 오픈 AI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죠? 네. 오픈 AI 가는 거 같이 했다가 완전히 이제 경쟁 상대로 오픈 AI 하고 오픈 AI 가는 걸 자기들이 또 다 또 새로 하면서 경쟁자로 네. 또
그래서 AI 로봇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AI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둔다. 네. 아주르 플랫폼 뭐 이런 걸 쓸 것이다.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도 중심을 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예. 메타는 페이스북입니다. 그죠? 페이스북에도 네. 상호작용한 로봇이 있고 메타버스 때문에 메타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네. 메타버스에 그렇게 집중을 했는데 메타버스가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좀 내려갔는데 또 네. 다시 이제 로봇 기술 개발로 네, 확 뛰어들어가지고 네. 메타가 AI 쪽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IBM도 하고 있어요. IBM도 IBM 왓슨이 옛날에 제일 먼저 나온 AI 프로그램인데 네. 여기에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솔루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안 하나? 알리바바가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아까 샤오미 등 로봇과 AI 기술을 활용해서 가정용, 산업용 로봇 이렇게 하고 있고 삼성도 뭐 왜 안 하나 하고 있어요. 예, 삼성은 로봇 기술을 연구 중이고 우리나라에 삼성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엄청나게 세게 하고 있어요. 네이버도 그죠. 그다음에 LG 하고 있습니다. LG도 로봇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어도비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AI와 예, 컴퓨터 비전 기술을 해서 로봇과 상호작용 강화하는 도구, 솔루션. 네. 어, 이 로봇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제 솔루션 쪽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회사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리얼보틱스 해가지고 하모니라고 뭐 개인화된 개인 파트너 로봇. 우리가 하고 있던 개인 파트너 로봇. 이런 우리도 거. 저런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업테크 로보틱스에서 워커 이렇게 이미 옛날에 나온 거예요. 워커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이동성 돌아다니는 거예요. 워크가 걷다죠. 그죠? 네. 걸어다니는 로봇 이런 뜻입니다. 또 일본은 왜 안 하나 그죠? 가와사키 예,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로 인간과 협력하는 거 이런 로봇이고 팔 로보틱스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섀도우 로봇 컴퍼니 예. 고급 손 기술 갖춘 로봇 팔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로봇츠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클릭 가능한 로봇 연구 개발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엑스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로보컵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축구 대회 하는 축구 아, 네. 넣는 거 그게 이제 이 회사 거고 그다음에 패치 로보틱스는 물류 산업 자동화 특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딜리전 로봇이라든가 퍼두 유니버시티 로봇도 따로 있어요. 퍼두 대학교에서 네. 만들어서 예. 있고요. 에질리티 로봇은 에질리티 있고 디진 만드는 회사 그죠. 네. 로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 산업용 이런 것도 있고 오픈 AI가 하고 있는 게 이게 그죠. 네. 피규어하고 오픈 AI 자체 내에서도 예, 인공지능 기술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의 융합 가능성을 탐구하고 네. 있다. 뭐 클레버 로봇도 있고 로보미도 있고 뭐 많아요. 이거 네. 이거는 그래도 그냥 몇 년 된 그죠 4~5년 된 회사들 그리고 네. 빅테크들하고 돼 있는데 우리 같이 막 시작하는 회사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근데 일단 시장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하고 기술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빅테크들이 산업용 로봇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최소 3억에서 10몇억 하는 정도인데 저희 회사는 아예 포커스를 발련 로봇이라고 그래갖고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로 타겟을 맞춰서 거기에 모든 기능과 로봇의 형태를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회사들이 산업용 로봇으로 출발할 경우에는 그 주력이 산업 로봇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려형 로봇 그 시장이 사실은 산업용 못지않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쪽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얼굴 표정 기술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쓰러지거나 또는 비명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AI 기술을 집어넣어서 다른 회사가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이제 로봇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금 박 교수님하고 같이 전 세계의 로봇의 지금 생태계를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로봇이 지금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와. 유니트리가 여기 있네. 그죠? 네, 유니트리 이렇게 생겼네. 그죠? 비싸 보이죠? 일단 예, 일단은 다리가 두 개 달려서 걷는다 하면은 몇 억이에요. 몇 예, 억이에요. 몇 억입니다. 3억이면. 예, 다리가 없는 것들이 좀 몇만 원, 몇 네, 천만 원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죠? 요것은 지금 뉴 로봇 세 가지고 엔비디아의 그죠? 엔비디아의 그 황이 제이슨 황이 막 소개한 이런 그 엔비디아가 마지막에 지금 로봇이 뛰어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고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 2024 해서 네. 만든 건데 요게 이제 밑에 있는 아틀라스입니다. 네. 아틀라스 여기 보면 리타이어드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지금 옛날에 막 훌쩍훌쩍 뛰어넘고 이런 거가 아닌 그죠 휴머노이드 쪽으로 갈고 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원입니다 이게 피규어 원. 피규어 원하고 투하고 비교를 해보면 원은 이렇게 안이 좀 들여다 보이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피규어 투는 그냥 그죠 여기 지금 보는 여기 네. 이런 네. 것처럼 또 네. 이게 다 가려져, 다 가려져 있고 좀 더 건실하게 튼튼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피닉스 거죠. 네. 피닉스 로봇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짓 그죠. 디짓이 여기 중간에 파란색이 있어서 탁 뛰어나요. 그죠. 네. 디짓이 있고 키는 보니까 디짓이 제일 크더라고요. 일단 예, 예 에질리티에서 만든 거고 아틀라스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조금 그 요거는 지금 옛날에 그저 훌쩍훌쩍 뛰는 거고 그죠? 네. 요즘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네. 아직까지 얼굴이 예 얼굴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제 뭘 갖다가 집어넣을지 그죠? 좀 생각 중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유니트리 그죠? 유니트리 그다음에 보면은 옵티머스 젠2 제너레이션 2 옵티머스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유니트리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사족 보행 이제 개를 만들어서 이제 하다가 이제 H1을 만들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아마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게가 나와요, 그죠? 103파운드, 200 뭐 12, 여기에 154, 146, 180, 103, 103. 그렇죠. 네. 우리 게 얼마인가요? 우리는 25kg. 그렇죠. 25. 그래서 아무튼. 그 절반이다, 그죠? 네. 얘들 무게보다 절반이다. 25kg면 요거 정도의 절반 정도 되네, 그죠? 네, 대부분 이제 저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저들이 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념을 사람의 키, 그다음에 사람의 몸무게를 이렇게 좀 어떤 스탠다드로 생각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발을 하게 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비싸고요. 또 걸어 다니면서 옆을 치일 수도 있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안전하게 할 때는 저희들처럼 휠 방식으로 하는 것이 키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레이스 로봇을 제가 제 딸로 두고 있는데 그레이스 로봇의 언니가 소피아 로봇이에요. 소피아 로봇이 어느 날 행사장에 가가지고 덥뻑덥뻑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깨졌어요 머리가. 그게 그러면서 7억이 날라갔다. 7억짜리인데 그래서 7억이 날라갔다. 네. 얼마나 위험한지 그죠. 그거 네. 말고 우리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휠로 움직이는 걸로 네. 6피트 여기가 6피트입니다. 보면은 네. 예. 이렇게 6피트 예. 이런 정도로 사람 키 6피트 커요. 미국 사람 키예요, 그죠? 그죠? 저는 뭐 요 정도 좀 되는데 그죠? 예, 요게 지금 제이슨 황이 자기가 만드는 이런 로봇 종류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제 엔비디아도 로봇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렇게 투자하고 진행이 할 거야라고 발표하던 그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다른 회사 것도 갖다 놓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형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무대고 요 무대 밑에서 그죠? 무대 밑에서 네. 엄청나게 뭐 자각자각자각 요 사진이 유명합니다. 또 네. 어디든지 다 돌아다녀요. 제이슨 황 치면 요 사진이 딱 나와요. 또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로봇 회사 여기도 조금 보면은 이제 프리싱크라고 그 저기 언론인데 그죠? 언론에서 그렇게 또 정리를 해놨는데 예 보시면은
일렉트로닉, 아틀라스고, 피겨원이고, 피닉스고, 아폴로. 요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잘 보지 않은 아폴로, 그죠? 압트로닉스라는 닉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제너레이션 2입니다. 제너레이션 1은 또 안에 다 들여다 보이면서 막 이렇게, 그죠? 그런 거였네. 제너레이션 2. 그다음에 디짓. 디짓은 확실하게, 그죠? 요 가슴팍이 파란색이에요. 디짓입니다. 그다음에 H1 이거 중국 거죠. 유니트리 거고. 그다음에 요 놈은 또 이브 겁니다. 그죠? IX 테크놀로지즈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조사해도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빅테크의 일반 인공지능 경쟁을 서로 많이 하고 있다. 그죠? AGI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다. AGI라는 말은 벤 골츠가 제일 먼저 썼고요. AGI는 이제 인간의 지능을 따라가는 고 그게 2029년이라고 레이 커즈와일이 이야기했고 벤 골츠는 2027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따라가는 AI 그것이 2049년이 되면 아니 45년이 되면 all human brains 지구촌에 80억의 브레인을 다 합쳐놓은 것처럼 똑똑해지니까 2045년이 되면 싱귤래리티가 온다. 그죠? 그 싱귤래리티를 한국말로 특이점이라 그래요. 특이점. 맞아요. 특이점. 특이점. 예, 그 특이점이 2045년에 오면은 너무 빠른 모든 것이 변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2045년이 되면 그 엑스포네인셜 그로스라 그래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그 변화를 인간이 따라잡기 힘들죠. 80억 명의 인간의 머리가 다 합쳐져 있는 AI가 나오니까 이제 AGI란 무엇인가. AGI는 정말 뭐 제프리 힌튼이 AGI는 심각하지만 잘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인간의 인지 능력을 능가하는 AGI 시스템이 초지능이라는 용어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AGI 다음은 ASI입니다. Artificial, 그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예, 근데 벤 골츠리 제일 먼저 ASI라는 토큰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AGIX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곧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GI는 사람까지인데 ASI는 사람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하고 어떻게 그 뭐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AI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그것을 어떤 또 그 문제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준비들을 AI 회사 또는 로봇 회사는 우리는 뭐 AI 로봇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 AI 로봇 회사들은 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AGI 오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렇죠. 그래서 AI 생태계에서 엔비디아 역할이 크다. 엔비디아가 GPU 그죠? 이 칩을 빨리 만들어야 이게 빨리 이렇게 그 병목 형상이 없어지는데 AI 하드웨어에 GPU 투자를 뭐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 요놈의 엔비디아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지금 현재 뭐 메타도 그렇고 그 저기가 칩 만들겠다고 그죠? 일론 머스크가 또 막 칩 만든 모든 사람이 또 칩 만든다고 엔비디아 혼자 독점하지 않도록 놔두겠다 뭐 이렇게 해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이제 GPU는 아니지만 NPU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AI 반도체에다가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을 집어넣는 그런 프로젝트도 국가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투자한 회사고 제가 잘 아는 회사가 시뮬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뮬라이 회사가 CPU 인텔이 그죠. 엄청나게 팔고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GPU가 나오는 거에 대비를 안 해가지고 인텔이 망했죠. GPU의 그 제이슨 황이 우리 미래학회여가지고 앞으로는 GPU야. GPU, CPU는 갔어. 뭐 끝났어. 막 이럴 때 좀 우리가 비웃었는데 이제 GPU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시뮬라이가 GPU 시대는 끝났어. NDPU야. NDPU. NDPU 시대가 와 하고 막 지금 우리 미래학회에 와가지고 떠들고 갔어요. 한 3년 전에. 그리고 한국에 막 나오고 싶어 합니다. NDPU. 이거 NDPU를 우리가 잡으면 우리나라가 또 오랫동안 먹고 산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헤이 이름이 그죠? 시뮬라이입니다. 시뮬라이 네. AI 회사입니다. 교수님 또 많이 보시겠네요. 이제. 제 친구라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좋은 거는 NDPU라는 그 칩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다가 보드 그죠? 칩 보드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그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NDPU 디자인 할 사람 전부 다 한국에 불러가지고 자기가 디자인 할 수를 한국에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네. 아직 투자자를 못 찾았어요. 예, 근데 투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기에는. 예, 그래서 CPU 갖고 GPU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NDPU NDPU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소프트웨어 스택 뭐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에서도 보면은 AI 스타트업이 AI 뭐 그죠 해서 오픈 AI에 130억 투자했고 뭐 했고 뭐 너무 이제 서로 크로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투자하고 제가 저기 투자하고 얘가 투자했다가 끊고 또 이거 투자하고 막 정신이 없어 다 아주라 AI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I 뭐 많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급속한 진전. 오픈 AI가 없었으면 ChatGPT가 안 나왔으면 지금 아직까지도 AI가 옛날처럼 그죠. 뭐 우리 처음에 알파고 그 시대에 AI가 그렇죠. 있을 텐데. 이제 사람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대화하고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많은 정보를 오가게끔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픈 AI가 지금 GPT-4 나오고 4.0 나왔다가 4.0 미니 나왔다가 그거 없으고 또 GPT-4.0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 또 나왔어요. 아 그래요? 3일 전에. 그래서 또 그거 제가 바꿨습니다. 요즘 미니 안 쓰고 3일 전부터 GPT-4.0 새로운 4.0입니다. 버전. 근데 곧 GPT-5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 뛰는 거죠, 그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미리 그 전 모델을 이제 구독을 하실 때 새로운 게 나오면 자동으로 바꿔주나요? 아니면 또 다시 구독을 해야 되나요? 바꿔줘요. 아 그렇죠. 바꿔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꿔주면서 뭐 이게 이렇더라고요. 막 풀이 있어가지고 돈을 이제 내는 거죠. 뭐 가령 몇백만 원을 내요, 오백만 원을 내고 그죠? 거기 안에 초이스가 있어요. 초이스가 한 100개 내지 150개. 아,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할 때 얘들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 옆에 빨간 불을 바짝바짝 하면서 새로운 버전이 나와 있다. 옛날 것은 그대로 쓰고 새로운 버전을 클릭하면은 그거 하고 하면서 요금 체계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금이 그 돈이 내가 500만 원 넣었다 하면 거기서 자꾸 내가 쓰는 만큼 이렇게 뽕뽕 빠져나가는 차감이 되는 방법. 그렇죠. 차감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를 우리 아들은 리서치라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다 쓸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 안에서 쓰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뭐 정말 샘 알트만은 AGI를 달성하는 것이 인류가 아직 발명한 가장 인류가 아직 발명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기술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샘 알트만. 그 샘 알트만이 여기에 맨 앞에 나옵니다. 우리 인터뷰에 우리 저 벤 제롬 글렌이 모든 자료는 샘 알트만을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해요. 샘 알트만 인터뷰한 거 쭉 나옵니다. AI의 미래 어떻게 갈 것인가? AGI 어떻게 가나? AGI 어떻게 우리가 규제해야 되나요?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연락을 한다 그래요. 샘 알트만 하고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것도 지금 샘 알트만에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 올 수 있냐 없냐. 대단한 일이죠. 예. 끝이 없는 이런 변화들 그죠. 메타는 또 AI 이니셔티브를 해가지고 메타가 인공 일반 지능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고. 여기 지금 빅 테크 중에서 AGI 뭐 개발 안 하고 AGI 뭐 그죠 언제 온다 예측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AGI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큰 네. 주제이고요. 그죠? 네. 뭐 AGI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그죠?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규제해야 되겠다. 규제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라이선스를 주어 가지고 아무나 다 AGI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UN에서 라이선스 받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도 KS마크 받은 프로그램. 그렇죠. 네. 이왕이면은 그죠? 똑같은 뭐 고구마가 있다 하면 KS마크 네. 붙은 고구마를 사지 그죠? 네, 그렇죠. 그 시스템을 우리는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UN에 이아 이아라는 걸 만듭니다. IAIA 이아 인터내셔널 AI 에이전시 예. 이래서 그 IAEA처럼 핵 사찰 그 하는 IAEA를 네. 본다 가지고 그게 샘 알트만의 아이디어예요. 네. 샘 알트만이 주장했고 제롬 글렌이 받아 가지고 그럼 그렇게 만들자 해서 같이 막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UN 이하 이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네. 예. 그게 만들어져야 AI의 여러 가지 그 리스크에서 지금 이걸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용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유엔이 아니면 누가 그죠? 유엔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유엔이 그래도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그대로 국제기구 그죠? 제일 네, 큰 국제기구 네. 아버지 기구니까 네. 거기에서 좀 관리를 해주고 네. 그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먹거리 그죠? 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아카이라고 IAC AI 해서 그죠? AI to AI 카피라이트 이런 네. 것도 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미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 보는 겁니다. 먼저 네. 봐요. 이거 이때쯤 되면 아마 서로서로 하려고 그럴 거야. 샘 알트만이 지금 3년 전에 막 이거 이야기했고요. 네. 우리 제롬 글렌은 이거 1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빨리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규제 AGI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규제를 하면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라이선싱해서 라이선스를 주기 시작하자. 네. 라이선스를 준다라는 거는 그죠 특허를 주거나 이렇게 라이선스를 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휘가 따라갑니다. 그렇죠. 특허 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한국에서 하면은 그게 똑똑 떨어지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한국이 5천년, 5천만 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네. 그죠? 아주 하나하나 네. 무궁무궁한 저기 비즈니스 찬스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혹시라도 동참하시고 싶으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세요. UN 미래 포럼에. 네. 왜냐하면 한국 전체가 협력을 해도 될똥말똥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니까. 네. 그 준비해 오신 거 뭐. 아닙니다. 예. 뭐 충분히 아까 같이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자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 40개 그죠? 네. 알아봤고 AGI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나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자 배영훈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